산책의 장점을 누가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제가 앵무새 전문가로서 저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삐둥이 사촌입니다. 네, 정말 다시 오랜만에 카메라 틀어봅니다. 뭐 오랜만까진 아니지만 그전에는 뭐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 말고 오랜만에 정보를 드리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죠? 제가 최근에 올린 친해지기 시리즈 그 영상에서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산책을 시키는 그 산책시키기에 앞서 좀 약간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앵무새를 산책시키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앵무새를 산책시키는 거를 매우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친해지기 위해서 또는 친해진 이 교감, 이 유대관계 상태를 더 유지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더 산책을 많이 많이 해줘라. 물론 앵무새 자체의 정서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앵무새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면서 앵무새 산책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앵무새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앵무새가 산책을 하는 거에 있어 장점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가 산책을 함에 있어 장점으로는 크게 정신적 장점과 육체적 장점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점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앵무새의 사회화. 사람을 따르는 앵무새를 집 안에서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 더 새로운 세상으로 같이 데리고 나감으로써 사람으로 치면은 일종의 견문을 높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육이죠. 이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랄까. 여러분들도 어떤 장소를 갈 때 처음 가면 낯설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나 직장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아니면 집 앞에 자주 가는 뭐 카페나 이런 데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 드넓은 세상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그런 낯선 느낌을 점점 없애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겁이 아주 많은 동물입니다. 때문에 사소한 거에도 자주 도망을 치려고 하거나 뭐 기타 이렇게 경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경험을 시켜주면 그렇게 그런 더 사소한 거에도 놀란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럴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기저기 경험시켜서 앵무새의 나름대로의 재미, 교육 효과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분실 위험 방지입니다. 사회화가 많이 된 앵무새들이 그렇지 않은 앵무새들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산책을 하면 분실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산책을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겁부터 먹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겁부터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산책 많이 하니까요.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본 앵무새들일수록 어디에 가서든지 새가 일단 침착할 줄 알아요. 분실할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불안함을 느낀 아이일수록 어딘가로 튀어가려고 한다든지 자꾸 날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강해지니까요. 근데 산책을 꾸준히 해서 바깥 세상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분실을 했다가도 의외로 금방 찾을 확률도 있고요. 어디서든지 침착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인한테 의존하려고 할 수 있죠. 분실하기 싫어서 산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실하기 싫어서라도 저는 오히려 산책을 더 잘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촬영 날짜가 봄인데 날씨 좋아요. 이런 봄을 앵무새랑 같이 만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의존력 강화입니다. 의존이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친하지 않은 주인하고 좀 더 기대보려고 하고 좀 더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산책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앵무새랑 친해지는 솔루션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산책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오히려 안 친한 앵무새일수록 산책을 더 하려고 해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아, 흔하진 않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앵무새가 친하지 않은 또는 낯선 장소에 처음 가면 되게 불안해한다고 했죠. 그렇게 불안한 장소에 전체 나갔는데
그거를 자기가 혼자나 하겠냐고. 주인이 보통 데리고 나가잖아요. 낯설거나 그러면 거기서 그나마 익숙한 장소 또는 익숙한 존재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앵무새도 똑같거든요. 다 낯선 곳이잖아. 근데 유일하게 익숙한 존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야? 바로 주인이죠. 얘한테라도 일단 붙어 있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랑 전혀 몰랐던 동네를 갔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친구한테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죠. 야, 나 여기 어딘지 모르니까 좀 가이드 좀 해줘봐. 어? 나 여기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앵무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적절히 잘만 활용하시면 친해지지 않은 앵무새, 아직 나를 잘 안 따르는 앵무새를 나를 더 잘 따르고 나에게 더 의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빨리 효과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지 않은 애들보다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바로 자해 위험 방지입니다. 앵무새들 보면 자해하는 애들 가끔가다 있잖아요. 이 자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치료법은 의외로 비슷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죠. 거의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달해서 이게 자해하는 행동으로 번지게 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뭐 반 이상은 맞는 말이라고 저도 봅니다. 뭐 괜히 자기 몸 학대하겠어요. 그렇죠? 산책을 하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를 하는 위험도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면 산책을 한다는 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당연히 앵무새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체력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여기저기서 어떤 걸 함으로써 심심함이나 지루함도 훨씬 덜어내고 뭔가 신체 활동을 하니까 몸이 또 적절하게 또 이게 운동이 또 되기도 하겠죠. 자해를 했던 애가 산책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확 자해를 끊진 않지만 애초에 건강했던 애들을 평소에 잘 산책을 시켜주면서 스트레스 완급 조절을 보호자님들이 잘 해주시면 자해를 할 위험은 훨씬 정말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만 한정된 실내에서 뿐만이 아닌 야외에서 햇빛도 받으면서 여기저기 다양한 광경들도 구경을 하면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적절히 쓰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주게 해서 자해를 방지해준다. 뭐 대략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무새 산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단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커뮤니티에 많이들 싸질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도 산책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뭐냐면 장점도 물론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내가 산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그게 좀 더 제대로 된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는 거잖아요. 내 앵무새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야만 하는지의 이런 범위를 직접 완급 조절을 해서 알아서 잘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반려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려고 만든 영상이니까 뭐 산책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성충이고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절대 아니니까 네,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의 장점을 누가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제가 앵무새 전문가로서 저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한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네, 그래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비둘기 사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